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바쁘셨죠? 네. 네.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선생님. 네,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8월달이 시작됐는데요. 네. 음력으로 이제 8월이죠. 네. 8월달이 시작됐는데 이제 8월에는 한가위라고 해서 추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집안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음력 8월, 양력 10월. 정확히 말하면 양력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이제 음력 8월을 보는데요. 네. 좀 띠별 운세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릴까 해요.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음력 8월은요, 닭의 달이죠. 네. 네. 닭의 달인데, 이 닭의 달이 쥐띠랑은 파살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충해라, 깨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자꾸 어긋나고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때에 이런 달에 음력 8월은 이렇게 깨지는 달이기 때문에 쥐띠에게는 그닥 좋지 않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이대별로 좀 짚어 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25세 병자생부터 할게요. 네. 병자생분들 이번 음력 8월이요. 양력 9월 중순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로 보는데요. 네. 편의상 제가 양력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음력 8월, 양력 10월에는요. 평범한 한 달로 보시겠습니다. 네, 무해무득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무해무득하나 이제 이번 한 달만 지나면 다음 달부터 가을, 겨울은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다가 내년에 많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이 몇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세 병자생분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운이요, 20대에 한 번쯤 들었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 대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후년 점점 갈수록 좋으실 거고요. 요 시기를 잘 잡아서 조금 이렇게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7살 갑자생분들인데요. 네. 이 갑자생분들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성주운이죠. 네. 이 성주운이 들었는데 올 초반에는 안 좋은 운이 먼저 치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네. 성주운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을 세운이라고 하고요. 10년짜리 운을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큰 운이다 해서 대운으로 보는데 이 37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에 이 문서운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서운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나이대가 참 중요한 나이대잖아요. 네. 37부터 46까지 이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는데 이 나이대에 문서운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성주운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성주운이 들어올 때 항상 나쁜 거 반, 좋은 거 반 이렇게 50%씩 들어오는데 어느 운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운에 타느냐, 나쁜 운에 타느냐에 따라서 이 운의 흐름이 뒤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좋은 운이 들었을 때 좋은 운을 받아야 되고 운이 없을 때는 운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37에 못 받았는데 38, 9 돼서 조금 후회가 돼서 그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주운 명목으로는 제가 못 받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주운이라는 건 이 때가 있습니다. 37, 47, 57 이런 식으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받지를 못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놓치지 마시라고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성주운은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 10년간에 이제 대운이 열리니까 문서운이 열리니까 이 동안에 결혼운이라든지 일륜지 대사죠. 결혼운이라든지 모든 부동산의 운이라든지 계약서 이런 문서운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운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실 거예요. 올해 갑자생분들 이 이제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경자년에 올해는 그닥
쥐띠해. 쥐띠는 그닥 좋질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한 달 한 달 또 달 운이 있고 한데, 본인의 운에 따라서 작용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37살 갑자생 분들은 올해부터 운이 치고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운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나쁜 운이 먼저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봄, 여름 아마 조금 나 올해 운이 들었대는데 나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지사고요. 이제 이게 가을, 겨울,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이제 점점 그래서 하반기에 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점점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면서 내년, 후년에 이렇게 터트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49살 임자생 분들이세요. 네. 임자생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올해도 좋지 않습니다. 아홉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쥐띠 해에 쥐띠가 그닥 좋지 않은 것과 함께 또 아홉스가 겹쳤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49세 임자생 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렇게 조심조심 조용히 그닥 이렇게 새로운 일 펼치시지 마시고, 새로운 투자도 하지 마시고, 빌려주지 마시고, 이동 변동 주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냥 유지만 하셔도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계약은 없습니다. 장거리 여행 또한 안 가셨으면 좋겠네요. 사고수 또한 비치고요. 차 조심하셔야겠어요. 좀 낙마수도 보이고 낙상수도 보이고 뭐 똑같은 말이지만 사고수가 보이니까 이 차로 인해서 사고수가 보이네요. 좀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변화 변동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나 이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사 이직 하지 마시고 아무리 조금 불평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좀 참고 넘어가시고 하반기 지나서 내년 봄부터 조금 이렇게 이동 변동 들어오니까요.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나이는 61세 경자생 분들이세요. 네. 올해 환갑 나이시죠. 경자년의 경자생 분들 좋지 않습니다. 네, 49세 아홉수 들은 것과 같이 옛날에는 환갑 못 넘기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틀이 딱 맞춰지는 이 파장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튕겨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61세 경자생 분들은요. 올해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2-3년 전부터 운이 많이 꺾여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운이 꺾이고 몸수도 이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몸수도 특히 이제 2-3년 전부터 계속 뭔가 병이 없더라도,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뭔가 몸수에서 계속 뭔가 안 좋은 걸 느끼셨을 텐데 네. 올해까지는 특별히 건강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까지. 올해만 좀 넘으면 괜찮거든요. 네. 내년부터 괜찮아지시니까 가을, 겨울 갈수록 좀 좋아지시는데 그래도 올해가 갈 때까지는 건강 체크 특별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번 음력 8월, 양력 10월이죠. 무탈은 하나 그리 좋은 운은 없으니 뭘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든 걸 다 내년으로 좀 미루시고 천천히 계획만 준비만 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61세 경자생분들이 금전운은 또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금전이 좀 도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내년으로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3세 무자생 분들인데요. 네. 이 73세 무자생 분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몸수 조심하시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오네요. 몸수를 좀 챙기셔야 되겠고요. 보약한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봄가을로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지기는 해도 그래도 내년 봄까지는, 올 가을과 내년 봄까지는 보약을 한 잔씩 조금 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끝날 때까지, 올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상갓집 조금 주의하시고요. 안 가셨으면 좋겠네요. 상갓집도 마찬가지지만 잔치집, 돌잔치, 결혼잔치 있잖아요. 이런 잔치집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주당살 맞으면 눕는다는 소리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히
먼 거리 여행도 안 하시고 차 운전도 좀 피하시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실 걸로 예상되니까 올 한 해만 조금 참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양력 10월, 음력 네. 8월 GT 분들에 대한 운세를 자세히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